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강릉에 위치한 애니멀 스토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아기 동물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아 이거 귀여웠죠? 얼마나 귀엽겠어 라고 하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귀여워서 여러분들 꼭 채널 고정, 영상 고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어우 지금 여기 잠자리 보이시나요? 지금 잠자리가 지금 쌍을 잡아서 돌아다니면서 산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우 여기까지 와주네 고마워. 귀한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수초들이랑 이끼들이 껴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내뿜으면서 이 안에 있는 수서 생물들의 이제 물고기들의 산소 역할을 해주는데 와 조금 이따 떼가야겠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 동물원 들어가야지. 안녕. 들어가기 전에 꼭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는 당나귀입니다. 안녕. 옳지. 아이고 이뻐라. 안녕. 자, 와 진짜 맨날 동물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항상 신기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니피그도 있고요. 여기에는 육식 모니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우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명도 듣고 계시네요. 오, 자 여기 온 김에 동물들 좀 구경 좀 해볼까? 여기 민물고기 있는 곳이고 여기 원장님이 어디 계시지? 어 여기서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에? 헤헤? 헤헤 소리가 나는데? 어?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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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네. 제가 또 이번에 염소가 네. 태어나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어미 한 마리하고 아기 한 마리 있고 이제 밖에 어미 한 마리, 아기 두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아 여기 지금 청소하고 계셨구나. 아, 네, 얘네들 네. 동물이다 보니까 먹는 양도 많고 배설하는 양도 많아가지고 청소를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해줘야 됩니다. 와, 근데 너무 귀여운데 이 들어가봐도 되나요? 네, 들어가도 돼요. 오, 근데 얘 박치기 안 하죠? 네. 자, 여러분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원장님 이 친구는 그러면 정확한 종이 뭘까요? 얘네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아프리카 쪽에 피그미 염소라는 분도 있고요. 아, 오 잠깐만요. 얘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헤헤 이러는데 아 원장님이 내신 거 아니죠? 네, 제가 낸 건 아니고 마스크 끼고 있어서. 네, 서로 지금 이제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새는 엄마 찾는 거고 엄마는 아기 찾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어우 진짜 신기하다. 야 진짜 나와서 보니까 너무 이쁜데 아이고 엄마 엄마 소리 같죠? 어 진짜 엄마 낸 거죠? 네 엄마 소리 그렇게 아, 지금 태어난 지는 며칠 정도 된 거예요? 이 친구 태어난 게 이제 8일 됐네요. 아 네. 8일 네, 8일 됐고요. 아이고 아직 무섭구나. 네. 아. 와 신기하다. 우와 엄마가 다른데도 이 친구들은 이렇게 부르면은 아 이게 부르는 신호구나. 저 엄마가 다른 염소인데 지금 소리가 나니까는 어? 뭐지? 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아, 엄마한테 가자. 알았어, 알았어. 어떡해. 엄마한테 가자. 옳지, 가자. 어, 얌전해졌어. 아, 뭐야. 왜 가만히 있어, 갑자기? 엄마한테 가. 가족 상봉. 잠깐 나갔다 온 건데, 미안해. 저기 아기 흑염소 그리고 이 친구는 오 아카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는 저쪽에 있는 큰 친구 있습니다. 이름이 대빵이라고 하는 친구. 대빵이요? 와 여러분들 보셨죠? 이 아기 동물들이 진짜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린 후에는 저번에 촬영했었던 미니 돼지 근황 그 친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고 뿔이 엄청 멋있죠? 네, 네 뿔이 엄청 멋있네. 박치기 하면 지겠구만. 어 박치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박치기 한 흔적입니다. 네? 다 이제 찌그러졌는데요? 네.
수컷에 염소가 자기 심자랑을 하려고 박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이 기둥에 이제 박치기를 하는 거죠. 나 심쎄. 그래서 이렇게 다 문이 찌그러져서. 그 머리 박치기 그 취소할게, 미안해. 아, 근데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염소 친구들이나 초식동물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눈에 눈동자라고 하나요? 이게 네. 가로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유 아시나요? 아, 네. 얘네는 이제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네. 넓은 공간 시야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잡아먹으러 동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뭐 맹수 종류라든가 고양이과 동물 아니면 야행성 동물들은 회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네. 눈동자가.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을 해서 어떤 하나의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 그리고 저번에 밖에 돌아다니던 쉽이네요. 쉽. 이름은 동입니다. 동이요? 그래서 양동이입니다. 아, 양동이. 얘 되게 순하잖아요. 따라다니던데. 네, 네, 순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양 있네요. 수컷 양이 있는데. 네, 네. 이 친구 이름은 아치입니다. 아치요? 사진 가면 양아치. 네. 와, 이 친구는 이름이 양아치라고 합니다. 또 설마 나한테 침 뱉는 거 아니지?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요. 오, 되게 이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영상으로나 사진으로나 봤을 때는 친구들이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고요. 지금 양털이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제 생각엔 수컷 암컷인 것 같고 크기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와, 이빨 봐봐. 기분 좋니? 오, 너 이빨 나보다 건강하다. 오, 백치. 소변을 보고 냄새를 맡고 저런 행동을 해요. 아, 지금 냄새 맡은 거예요? 네, 냄새를 맡고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해요. 아, 냄새를 맡고 이렇게 이빨을 보이는 행동이. 네, 이렇게, 네. 옳지. 너도 나랑 박치기 한번 할래? 아하. 내가 치겠구만. 지금 보시면은 동이 지금 나오라고 문 열어놨거든요. 근데 멀리서 저렇게 하염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따가 우선은 다른 거 좀 보다가 또 한번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거든요. 이야, 그리고 이것저것 둘러다 보면 생물이 워낙 많은데 오! 이 친구는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인데 일명 픽시프록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크기로 봤을 때는 성체 암컷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렇게 물 그릇에다가 흙을 넣어서 좀 진흙 목욕 같은 걸 하려고 있었나 봐요. 오, 굉장히 크죠? 우와, 이쁘다. 되게 귀엽네요. 얘 되게 순하네요? 네, 순해요. 눈이 거의 체력이 잘 없다 보니까 냄새로 훈련을 시키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 소리를 타는 친구. 저도 만져봐도 돼요? 네, 저 예전에 찔리고 물린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살짝 있었는데 우와, 진짜 이렇게 만질 수 있구나. 오, 신기해. 그 동물 친구들은 사람 기준이 아닌 동물 기준으로 만난다면 이렇게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동물 친구들이 돼요. 네네. 와, 근데 우리나라에도 고슴도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고슴도치 있죠. 와, 나중에 우리 토종 고슴도치도 한번 우리 여러분들 만나면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야. 오, 순하네. 뭐야? 트라우마 좀 극복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마가 있어요. 아, 이것도 전시해 놓으신 거구나.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마, 돈벌레라고 일명 돈벌레. 이 돈벌레가 있는 곳은 부의 상징이죠. 온도도 높고 습하고 하다가 하고 보일러가 짱짱하게 펼쳐져 있는 네. 곳에서만 맞아요. 돈벌레라고도 얘기하죠. 아, 맞아요.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큰 바로 늑대거북입니다. 와, 심지어 악어거북도 있는데 이 악어거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지금 초등학생도 안 된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요. 나중 되면은 등갑이 거의 70까지도 커지는 굉장히 거대해지는 거북이거든요. 지금 늑대거북이도 사이즈가 보시면은 등갑이 제가 손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도 이 정도 많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악어거북인데 되게 특이하게도 여기 혓바닥이 보이시나요? 이 혓바닥에 약간 지렁이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걸로 이제 물고기를 유인해서 덥석 잡아먹는 낚시하는 거북이라고 유명한 친구입니다. 우후, 나중에 메타급 돼서 보자. 저기 손가락 넣으면 절단. 진짜 거북이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게 많은데 아프리카 헬메티드 터틀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야, 그리고 핑크벨리 사이드넥 터틀이라고 전 베이비만 많이 봤었는데 와, 이렇게 큰 친구는 처음 봅니다.
와, 얘가 지금 엄청나게 크네. 아, 이만큼 커지는구나. 안녕. 베이비 때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크, 우파루파, 신비한 도롱뇽이죠. 아울로토리라고 합니다. 와, 진짜 잠시만 둘러봤는데도 진짜 수십 여종의 생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 맞다, 미니 돼지를 안 봤네요. 미니 돼지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깜찍뽀찍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기 있다. 여러분, 지금 아기 돼지들이 엄청나게 컸어요. 야, 너 콧물이야 뭐야? 볼록볼록 복의 상징인 친구인데, 저번에 썸네일 주인공인 아빠일 거예요, 저 친구가. 아, 엄마가? 아, 미안하다, 까먹었어. 지금 친구들이 밥을 달라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여운데, 이 돼지 친구들은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불과 촬영한 지 뭐 2개월 채도 안 됐지만 이 정도로 커졌네요. 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작새 수컷인데 발색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와, 저 꽁지 귀까지 뺐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꽁지 귀를 지금 세울 것 같진 않네요. 암컷을 보통 유혹하거나 굉장히 경계해서 위협을 줄 때 저 깃털을 쫙 펼친다고 하거든요. 자, 무튼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피콕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아, 피콕이라고 하니까는 우리 멘티스 시리프가 생각나는구만. 동이가 안 나오려고 하네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와서 애교도 부리고 하더니만 컸나 봐요. 아, 박치기 당했기 싫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금개입니다. 금개. 와, 진짜 공작새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이 금개 같은 경우에도 암컷 수컷이 나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 생각에 수컷인 것 같고, 금개 말고도 은개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이쁜데, 금개는 진짜 와, 넘사벽이네. 아, 옆에 암컷 있었네요. 아, 암컷 맞죠, 원장님? 와,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비둘기들이 많은데, 와, 얘 나보다 잘생겼네. 이쁘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가 너보단 조금 일은 더 잘생겼어. 그러고 있어. 그래야지 내가 더 잘생기니까. 아, 그리고 바로 이곳에 또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요. 야, 앵무새들 엄청 많고, 바로 짜잔, 미어캣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순하고 이게 핸들링이 가능한 친구라고 합니다. 와, 갔다. 나도 들어가서 봐야지. 와, 미어캣은 항상 봐도 항상 이뻐요. 얘네 물진 않죠? 네. 야, 한번 그러면 나도 한 번만 해줘. 아, 긁어달라고 이렇게 된 거야? 오, 뭐야? 얘 다리 뼈치고 있어요. 뭐야? 강아지예요? 이런 미어캣은 처음 보는데? 와, 애교가 많구나. 여러분들, 그 자연에서 이 친구들은 땅굴을 파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땅을 막 이리저리 많이 파놨네요. 일로 와. 내가 놀아줄게. 자, 무튼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을 이렇게 애니멀 스토리 와서 봤는데요. 여러분들 귀엽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는 더 이쁘고 또 아기 동물이 태어나면은 또 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와, 근데 우리나라에도 고슴도치 있잖아요. 와, 나중에 우리 토종 고슴도치도 한번 우리 여러분들 만나면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야? 뭐야? 순하네. 트라우마 좀 극복했어요.